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차원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단 총회 차원에서의 대책과 기도회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코로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도 다들 엄격하게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지의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왜 저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률과 또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해외교회처럼 해외국가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등법이 작년에 정의당이 발의했고 올해 또 민주당 의원 24명이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은 가족 개념 안에 전통적인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가족 구성원이 규제됩니다. 이걸 삭제시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동성가족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족 형태에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 조항이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시민결합이라고 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동성가족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기됩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안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과 또는 소송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반성경적인 입법이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선진국, 서구 유럽, 북부 유럽, 그리고 미국 중에 북미, 그리고 이 문화를 이어받은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들 중심으로 해서 평등법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가 추진 중인데요. 현재 UN 195개 중에서 이 법을 두 가지를 다 완성한 국가는 한 30여 개 안쪽입니다. 아직 20%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심각하게 우려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이 확대되고 있고 이 법을 제정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사상과 이론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이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상과 거짓 이론이 세계의 지성계와 학문계를 점령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점령했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과 우주론에서 진화론, 유물론이 점령했고요. 생물학에서는 동성애 유전자론이라는 것이 만났습니다. 윤리학에서는 영원한 윤리는 없다. 상대적 윤리가 전부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윤리학이 지배했고 의학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나와서 음행을 정당화하고 호르몬요법, 예성기 성형수술 같은 것이 발달해서 인간의 외부 성징을 타고난 것과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사회과학 이론 중에서 정통 마르크스 이론이 이 동성애 정당화 또 성애 해방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대중성을 잃어가자 서구에서 프로이드 이론과 그람시 이론을 주입시켜서 부활시키는데 이것이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혁명론에 의해서 지금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 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학계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과학 이론 하나가 분파되는데 지금 여성 해방의 시대다 마르크스 엥겔스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 다음에 여성학, 여성운동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듣도 보지도 못한 동성애 정당화 언어들과 문학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문화, 기업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 가더니 법학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이론,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어내는 이론이 국제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인권법학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외부의 학문들을 다 점령하자 이들이 신학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외부에 열려져 있는 합리적인 학문에 열려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오염시키고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까지 이름그러져서 이 부분이 교회의 밖을 점령하고 교회의 안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실제로는 신학만 오염된 게 아니고요. 법만 오염된 게 아니고 바깥이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동성애평등법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향해 가고 있고 교회를 사실은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게 그 핵심의 목표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국가의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 이 퀴어 신학이 들어오면서 퀴어 신학을 배우고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교권까지 장악을 해버립니다. 주요 개신교단의 교권이 퀴어 신학 옹호자들이 장악했습니다. 개신교 영국 개신교 성공회의 교권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루터교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회 중에 최대의 장로교회인 PCUSA 장로교회가 교단 헌법으로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으며 감리교도 장악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자 동성애자 게이 목사가 임명됩니다.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목사가 나옵니다. 장로 권사들 중에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동성애 또는 성별 전환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 축복해 주세요, 주례해 주세요 하면 이 거룩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 여호와의 이름과 아들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교회의 사제들이 축복해주는 이런 한심한 현상이 언제요? 지금이요. 어디서요? 우리의 교회의 선진국들에서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동성애 또는 차별금지법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설교가 차별로 몰려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음행을 금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이 현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학 그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정당화한 거짓 법률가들이에요. 그리고 학문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은 거짓 학문들, 거짓 진리들, 거짓 복음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과 사도께서 이런 미혹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천상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마지막에 조심할 것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너희들에게 나온다.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열매를 잘 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겉옷만 보지 말고 숨겨진 몸통을 봐라.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와 과주와 이파리만 보지 말고 처음 중간만 보지 말고 시간 속에서 맺어가는 악한 결과를 봐라. 차별금지법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기해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겉옷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그 중간까지는 복음적인 관점과 비슷하지만 뒤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혼합주의적 거짓말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면 속지 않는데 겉이 화려하고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심각한 미혹이 교회 내부를 오염시켰습니다. 교회 바깥이 오염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까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거짓 이론에 미혹된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가장 심각하게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망국의 원인에 대해서 경고한 신구약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엄중합니다. 우리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요,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셨던 거룩한 성혁명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는 말씀, 수간을 금하는 말씀이 레위기에서 주셨는데, 그때 너희들이 살았던 근친상간에 융성했던 애굽 땅과 앞으로 들어갈 수간과 동성애가 금하는 가나안 땅의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마라. 행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져서 거민을 토해내는 것인데, 너희들 들어가서 단 하나 이거 행사하면 너희들도 그 땅이 토해낼게 하노라는 경고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의 금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 가증한 풍속을 행해서 실제로는 쫓겨납니다. 망국의 원인을 기술한 역대하 36절 14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행하여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느니라. 저는 그 앞에 백성과 우두머리까지는 뭐했지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모든 제사장들의 가증한 풍속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국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교단 차원에서의 평등법, 차별금지법 지지와 동성애 정당화의 신학은 신학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국가에 대한 진노의 대상이 된 중대한 범죄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차별금지법이 본격화된 것이 21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제정이 본격화된 때로부터 무려 14, 15년간을 정말 이렇게 힘겹게 이 정도의 복음화와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 퀴어 신학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서 두 동강이 나서 찬반으로 다 쪼개지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만이 95%의 복음주의 교단이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차별 신학에, 퀴어 신학에 미혹되지 않고 분열 없이 반대하는 모습을 견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교회가 미혹돼서 찬반으로 분열되고 교회 안에 퀴어 신학과 동성애를 정당화 이론을 타는 사람들이 장성해서 교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라난 순간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못 막은 서구교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이 발의될 때마다 95%의 주요 교단이 가입한 한교총의 이름으로 단호한 반대의 성명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주요 교단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반대의 성명서를 내주시고 반대 대책회의를 해주시고 기도회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총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 합동교단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평등법 찬반에 있어서 두동강 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이 악법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의 연합을 이뤄서 단호한 반대를 이뤄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는 전 세계 처음으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그들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해서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겉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러나 속은 달라요. 겉은 차별금지 복음적입니다. 정의 그 복음적이에요. 약자보호 복음적입니다. 인권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진리를 양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정의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악한 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막는 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 속을 잘 봐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삼가해라. 이 삼가가요. 영어적 표현이 watch out이에요. Watch out. 잘 살펴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고린도 교회에 돌았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우리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한마디 하십니다. 미혹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거짓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중에 혼합주의 거짓말에 교회와 일반 국민들이 잘 속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펴서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요 진리와 진실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거짓의 핵심 정의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먼저 알아야 진리와 진실과 다르고 진실과 진실과 틀린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 위에 먼저 서야 될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아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평등법과 복음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다시 복음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전문 학문을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점령해 갈 때 그곳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그 학문 영역에서 거짓 이론과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학문 활동을 해외는 했었어야 합니다. 해외의 학문 성벽이 무너지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벽이 위협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 법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 목회자님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처럼 복음에 기해서 법률가들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의 반인권성과 반헌법성에 대해서 담대히 글쓰고 말하는 수많은 법률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복음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철학자들, 의학자들, 윤리학자들, 여성학자들, 수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종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어지럽히고 오염시켜가는 수많은 거짓 학문과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나는 철학자, 윤리학자, 의학자, 수많은 산업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회해 주시는 교회에 가서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학문이 전쟁과 싸우는 거룩한 전사로 일어나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함께 그곳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으로 오염된 그 영역을 씻어내는 사명을 다해달라고 목회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겉모습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요. 이 법은 겉모습이요. 이 법률을 문안 자체는 지금 양의 옷처럼 그럴듯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법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제 4조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조만 풀리면 이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2항 보시죠. 이 법의 차별이란 네 가지 영역이 나오죠. 모든 영역. 이 모든 영역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네 가지 영역은 괜찮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든 영역이 되면 사적 영역, 가족 영역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는 합리적 이유 대신에 더 엄격한 사유예요. 성별부터 시작해서 21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눈여겨보실 사유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고 종교사상, 정치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단 분리, 재별, 구반, 배제. 그런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4항에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별금지 사유, 정당한 사유와 부당한 사유를 섞어놨어요. 21가지 중에. 정당한 사유 중에 지금 앞에 있는 여기 보면 장애, 병력, 나이 이런 건 다 정당한 국가고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나옵니다.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걸 슥 넣은 거예요. 마지막 열매로. 처음과 중간은 똑같다가 세계 이런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어나는 거짓 국가인권 원칙을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 야카르타 원칙 이게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는 원형 문건이에요. 이 이름이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 야카르타 원칙.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것을 반성경적인 것을 넣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젠더 아이덴티티 성적 지향 그리고 이 젠더 개념의 성별의 제3의 성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적 지향엔 동성애, 이성애가 양성애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정의당 안에 있고요. 욕 야카르타 원칙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적인 이끌림과 가능성으로 정의해놨지만 실제로는 동성 성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젠더 아이덴티티는 인간이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것에 앞에 있는 괴롭힘 조항 여기 50페이지의 괴롭힘에 다 보면요. 7에 다 보면 부정관념 표시와 혐오 표현으로 7에 보세요. 정신고통 주면 차별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람 차별은 안 됩니다. 모욕 명예에서는. 우리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고 해서 모욕하고 명예에서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동성 성행위나 성별 전환 행위를 성경 얘기에서 반대하는 것. 이것은 가치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가치관 표현에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가치관 표현에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고 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차별금지 사회를 칭찬과 동조해야만 하고 성경 얘기에서 반대하면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게 돼서 차별로 몰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요. 이단 반대 그리고 유물론 반대되면 정신적으로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다양한 가치관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아니 내 생각 내 가치관 마음대로 표현도 못해 그게 무슨 자유국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반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다양한 가치관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이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금지 사회로 규정하는 순간 이것을 반대하는 가치관을 법으로 금한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은 전체주의적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노략질할 거야 이리처럼. 뭘 노략질하나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법입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가치관 표현을 자유를 막아서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이 간단한 말만 해줘도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인들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도 금하시지만 진리로 사람들을 거짓되게 살아온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를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통회하게 하신 다음에 그 깨어진 마음을 구원의 길로 여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괴롭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모든 괴롭힘을 금지하라고 하면 진리를 전할 자유를 금해시켜서 구원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 영생을 노략질하는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 핵심이 자유를 노략질해서 노예로 만들고 진리의 선포를 못하게 하고 구원을 못하게 해서 우리의 영생을 노략질하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54 고용에서의 채용도 금지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 목사의 채용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에 예배당에서의 시설 금지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 성전환 반대 설교가 금지돼요. 그리고 26조 한번 보세요. 방송 서비스 때문에 수많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게 56조입니다. 56페이지에 29조요. 교육의
사망 한번 보세요. 성별을 이유로 개인 집단 혐오 편견 금지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수많은 교육기관에 동성애 반대와 성전환 반대를 모시켜서 분별력이 약한 미혹세대로 하여금 성전환과 동성애를 옳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실제로는 우리에게 자유도 노략질하고 건강도 노략질하고 재산도 노략질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생도 노략질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내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이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반복음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부터 분명하게 깨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잘 살피는 이런 대책회의와 강연회와 이런 것들이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노예 차원에서 개별 시찰 차원에서 개별 교회 차원에서 샅샅이 일어날 때 아이 평등법 좋은 거야. 차별금지 좋은데 왜 막아? 내가 알아봤는데 그 나쁜 법이야. 우리의 자유를 노력질하고 우리의 영생을 노력질하는 법이야. 안 속아! 라고 하는 천만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나면 이 법은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천만 성도들이 5천만 국민들을 우리가 담대히 진리를 전해서 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난 국민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통치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먼저 깨우고 국민들을 깨우고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통치자들을 깨우는 순서가 돼야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완전한 항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법 좋은데? 그게 좋은데 왜 막아? 라고 미혹되는 국민들과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법의 발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발의한 사람들이 21대 국회 내내 처리하지 않는 한 이 법은 계속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성도들을 완전히 깨우고 국민들을 완전히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날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철회될 때까지 성도와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 법이 철회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물부짖어 매달리는 이런 기도회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되게 하고 무너진 해외국가와 무너지려고 하는 다른 나라를 돕는 제사장 나라의 선교적 사명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